되게 예, 저 공연 잘하십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근데 어두워서 얼굴이 잘 안 보여. 잘생긴 얼굴들이 이만큼 좀 와주면 안 돼? 자, 가자! 그렇지. 어머, 근데 여기 여행 온 거야? 아니면 뭐 훈련하러 온 거야? 아니면 뭐 보트 타러 온 거야? 뭐야? 우정여행. 우정여행. 몇 명? 8명. 8명. 둘, 넷, 여섯, 여덟. 딱이네. 주머니에서 만 원씩 꺼내기. 왜냐고 물어야지. 자, 안녕히 계세요. 됐다. 야, 거지도 똥구멍에서, 야, 진짜 콩나물을 빼먹지, 내가, 진짜. 그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너는 즐거웠지? 예. 응, 그럼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봐. 그래. 예. 네. 보이지? 예. 네. 만 원씩 꺼내라니까 그거 안 하지. 응. 우리 고모님이에요, 고모님. 고모님, 감사해요. 이거 보고 있대. 응. 눈팅하셔요. 고모님 눈팅하고 있다. 응. 실방수, 아, 사진 찍었는데 그거 어디다 써먹으려고 사진 찍었어? 어? 그 인스타 감상. 설하고 빨리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어? 인스타 감상 뭐 그런 거. 그런 거 올린다고? 아, 그러면 8명이니까, 8명인데 만 원 아치면 너무 적나? 어? 그 서로 알아서 해라. 아들 같은, 우리 이렇게 진짜 장군들이 와보러 갔으니까. 응. 가자, 그러면. 가자! 수리수리.
심했다. 알아서 하죠. 뭐 보게 되는 거냐. 이 오빠한테 젤리 좀 줘라. 이 오빠가 돈이 있을 것 같아. 젤리. 아니 돈 만원 하나 쓰는데 이거 어 여기 하가포 못 오거니 개꿀이냐. 그래 오빠. 오빠가 돈 있을 것 같아. 마이크 잡는 시간인데 나 끝나면 오빠 해줄게. 그럼 나 퇴근할 건데. 어? 뭐 퇴근하고 여기 왔으면서. 아니 근데 이렇게 여 하나 탁 사갖고 앞에서 먹으면서 쳐다보는 거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거를 안 살라고 개기냐들 오면. 그러니까 학원포 못 오겠다. 야 다음 주 다 내년에 오지 마라. 오지 마. 어? 오빠 이거 자주 주는 거야. 감사해요. 여기 우리 사장님도 엿 사주고 우리 오빠도 엿 사주고 오빠가 내가 딱 보니까 돈이 제일 많아 보이더라니까. 응, 여기 오빠는 개털 같고 저 오빠도 개털 같았어. 그렇지 오빠 엿만 먹어. 여기 엿 봐봐라.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힘이 쫙쫙 들어갈 거야. 응? 근데 우리 오빠를 제 오빠 지금 뭐야 여기 노래하고 싶다 했는데 뭔 노래 하려고 그랬어? 뭔? 여기서? 여기서? 그럼 내가 그거 여기서 내가 할게. 언니 여기서 있다 네 여기서. 아니 내가 하겠다고. 아니 오빠 니 들어야 내가 30분만 하면 나 끝나는데 오빠 니가 어? 하면 쓰겠냐. 30분 나오면 나 가야 되는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면 내가 북으로 공연을 했거든. 장구를 보여줘야 된다고. 그리고 오빠 있잖아 어디 가서 북구시야. 전국에 우리나라에 본가 중에 스피드 북장구에 알아라고 보이지? 알아? 안 보여? 안 보여? 엄마 돋보기 써 그러면 돋보기 써 나 한번 여기서
이제 안 떠나, 그렇지? 내가 떠난다고. 오빠는 여기 가만히 있으라고. 알지? 응? 응? 내가 이제 장구 공연하고 오빠 내가 노래 시켜주라고 그래. 알았어. 알았지? 어, 기다려. 뭐 밤이 긴디 뭔 더 일찍 들어가 더워 죽겠는디. 아니 이렇게 구경하고 그럼 되지. 뭐 누가 뭐 여기 왔고 장윤정이가 장구를 쳐 죽었어. 태진아가 북을 쳐 죽었는가? 안 그래요? 그 거기 님은 여, 님은 뭔 곳에? 님은 뭔 곳에? 스피드하게 북장구로 가는데 어 님은 뭔 곳에? 어 그다음에 미운 사람. 어 그다음에 아파트 한번 갈까? 응? 오빠 무조건 좋다고 그래. 이 어디서 보겠냐고 했잖아 내가. 어 님은 뭔 곳에? 미운 사람. 아파트는 박수 소리가 나면 하고 그러면 해주지 마. 어? 준비됐어? 나 아까 할 얘기 안 했어. 아니 내가 여기서를 하고 싶다니까. 지가 해보려. 지가 해보려야. 네가 하려고야 그러면. 그럼 네가 해 이따가. 자 준비됐어. 박수 함께 가자.
봤어? 마음짱 하나만 줘, 오빠. 나 진짜 오빠가 진짜 마음에 들어. 나 진짜 오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못 쳤어. 뭐가 좀 떨어져 나가면 안 돼. 언니! 내가 갈게. 아, 이제 내가 오빠. 아니, 쪽쪽쪽. 그래도 오빠가 먼저 줘 봐라. 그럼 저 뒤에 다 나온다니까. 그 뒤에 나온다니까. 뭐 이렇게 줘봐야 돼. 그냥 줘보면 되지. 지갑을 다 줘 그냥 나한테. 그런데, 봐, 지금 다 준비. 응? 다 줄게. 개털이야. 없어. 어디? 하나 더 내줘라. 진짜 불쌍한. 여기다 보자. 여기는 원래 5만 원이야. 대급박이 만 원이고, 거기는 5만 원이고, 여기는 10만 원이야. 10만 원짜리.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노래 하나 넣어주소.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그 장구 앵콜이 왔는데 혼자 치기에는 조금 억울한 면이 조금 있네 해서 낚시 타령을 여기 우리 우리 몽실이 단장님하고 같이 한번 할게. 괜찮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내 스피드로 해야 되는데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정말 장구 잘 치거든요. 북도 잘 치고. 예, 낚시 타령으로 해가지고 이게 인사 한번 드릴게요. 예, 이 장구 앵콜이 와가지고 한 거예요. 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봅시다. 아니 이거 다이를 놓고 와야 되는데 다이는 거기다 놓고 와야지. 몸 뚱뚱해갖고 안 움직이는 거 봐. 이걸 치워줘야지 될 거 아니야. 엄마 참말로. 엄마. 아니 이제 거기 있어야지 음악을 나와야지. 여기 아니 그걸 갖고 가면 어떡해. 정신을 못 차린다. 여기 혹시 코코넛 오빠 있냐? 정신을 왜 못 차리지? 자 준비됐어. 나를 마주보고 하자. 아
선생님, 봉치기 단장님. 단장님, 예. 노래 한번 넣어주세요. 우리 부모님. 평행선 뭐 남이가 뭐 이런 거 있잖아. 봄이 밤이 짧은 연인들이 나나 어쩐다나. 근데 여기 오늘 주말인데 다들 이렇게 밥들 먹고 인제 나온겨? 와, 엄마, 오늘 9시, 8시, 넘어서까지 사람이 없어가지고, 우리 짐 싸고 짓고서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예. 가자. 거기다 탁 담아가야지. 예? 그 호박 넣으시, 진짜 호박 버릴 데가 없다니까. 예. 붓기에도 좋지요. 참말로 여자들 있잖아요. 얼굴에도 좋지요. 예? 진짜 이뻐진다. 아니라고? 귀여워. 아이고, 야. 기분 너무 좋은데, 저기 뭐야. 아까 지금 원모타임하고 아파트 북으로 한번 가자, 야. 예. 노래 하나 하고 준비 활동 안 해. 예? 밤이 짧은 편의점 하고, 오늘 주말이잖아요. 여기 우리 또, 별천지 공연장들 보시고, 힐링이 가시고, 추억 담아가셔요. 아셨죠? 안녕히 쉬어서 안타까운 동네
내가 템포 내가 돼 있는 거여서 그걸로 하러 간 거야. 집에 가요. 집에 가야죠. 여 샀어? 여 산 사람 가도 돼. 아니 그럼 나 이제 그만 복칠래. 한번 해 한번. 복 안 쳐. 복 안 쳐. 복 쳐? 연 먹어? 연만 산겨? 민호 이거 생활용품 안 샀어? 오늘 저녁에 양치해야지 뽀뽀 하지? 뭐? 어? 네 여기 칫솔이 좋은디. 뭐 그래 흑하게 보인 것은 무엇이요? 번데기요? 아 우리 아유 세상에 잘 잡은 뭐 감사해요 감사해요 이렇게 박수 좀 쳐주고 오빠 누구들도 이런 것 좀 배우야 내가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는가